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바닷물의 채취로 인해서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모래섬 풀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를 대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심형진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심형진입니다. 예.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그 대이작도의 모래섬 이 풀등이 이 풀등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이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풀등 자체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 대이작도 주변 해역 자체가 해양 보호구역이고요. 그 풀등은 이 서해안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이 빠지면 그 고래 등처럼 이 모래 사장이 촥 드러나는 섬이고요. 물이 이제 차면은 또 이게 가라앉는 그게 이제 그런 섬이기 때문에 예. 간조 사주 섬이라고 하던데 그걸? 그렇죠. 예. 그 간조라는 게 이제 물이 빠진다라는 그렇죠. 썰물이기 때문에 예. 그 사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모래 그 사장을 이제 사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풀이라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은 모래라는 거의 방언입니다. 아. 그 등은 우리가 등짝처럼 넓고 평평한 그 지형을 가르치는 건데요. 예. 모래가 넓고 평평하게 쫙 펼쳐져 있는 그 섬을 풀등이라고 하죠. 모래등을 풀등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풀등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좀처럼 보기 힘든 그 귀한 모래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런 예. 그 이런 풀등의 침식이 최근 들어가지고 더 심각해졌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침식이 진행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과거와 예. 달리 이 풀등의 모습이 지금 뭐 똑같지 않고 좀 변했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봉하고가 그 대이작 어촌계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이제 나가서 봤는데요. 예. 사실은 그 지역 가까운 한 3km 지역 떨어진 데에서 그 바다 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바다 모래. 이제 바다 예, 모래를 채취하다 보니까 우리 생태계라는 것은 한쪽이 비면 그쪽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 풀등이 깎여 나가고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대이작도의 작은 풀 안에 그 모래 언덕들도 지금 계속 침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이게 그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가 고래등처럼 이렇게 빤빤했던 데가 그 모래 채취하는 쪽을 향해서 그 생선가시 발라낸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지형들이 변화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저 우리 저 심형진 대표님. 예예. 예. 아니 저쪽 바로 그 저 풀등에서 모래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채취를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예. 그런데도 그 저 풀등의 모래가 변형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한쪽에서 우리가 흙 놀이할 때 보면 한쪽을 파면 한쪽에 있는 흙이 그쪽으로 향해서 쏠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래사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육지에서 모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는 것들이 바람에 쏠려서 이렇게 몰려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한쪽에 바다에 모래들이 없어지면 그 모래사장, 우리 해수욕장이라고 얘기하는 모래사장의 모래도 쏠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저 바다 모래를 채취를 하는 이유가 예. 이게 저 아파트 재료로 이 바다 모래가 쓰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예. 주 재료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바다 모래를 엄청나게들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채취의 양이 어느 정도길래 이 풀등의 침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 요번에 그 옹진군이 허가했던 그 바다 모래 양은요. 3년 동안 우리가 1,700만 그 루베라고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5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5톤 트럭. 예. 예, 5톤 트럭 한 800만 대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800만 대요? 예, 예, 800만 대요. 와, 엄청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뭐 지금 이렇게 이제 풀등의 훼손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우리 인천환경운동연합하고 또 황해섬 네트워크가 지난 15일에 예, 예. 풀등 보전을 위한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 이 예, 성명서를 또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그 성명서였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모래를 채취할 때, 네. 그 채취 업자들하고 옹진군하고 그 바다 어민들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어떤 협약이요? 예, 협약을 한게 이게 지금 모래를 파는 지역이 꽃게 산란지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게 파괴되면 사실은 그 어업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모래를 팔때이 풀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가 되면 중지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아, 그때 근데 당시 협약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그럼요. 그렇게 협약을 해주고 어민들이 그걸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저희들은 사실 반대했지만 그래도 뭐 어민들이 그걸 협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 협약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그 1년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보존이 되고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밀한 조사가 우선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황해섬 네트워크와 저희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심영진 대표님처럼 이렇게 풀등에 대해서 좀 스피커 역할을 하시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 풀등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앞에 한 3km 떨어진 지역에서 하기 전에도 한참 좀 떨어져 있는 구롭도 인근에서도 한 2억만 그 평방미터 정도 했으니까 4억 톤 정도를 캐갔거든요, 모래를. 그래서 이미 풀등이 한 예전보다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은 뭐 우리가 굉장히 보기 드문 이 자연 유산을 우리 후손들은 볼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풀등이 이제 그 되게 관광 자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앞으로 그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님. 예,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조사가 먼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조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파악된 데에 따라서 옹진군,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인천 시민 모두가 이 풀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 그쪽 현장에도 좀 자주 저 다니시겠네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관계 부처와 좀잘 협의가 돼서 좀 변경할 사항은 좀 조속히 변경이 돼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연 파괴가 좀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였습니다.